저희가 2차 방정식을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해결이 안 돼갖고 계속 1차에 머물러 있어요. 2시간 안에 2차 방정식을 풀게 해주면 어. 이 A를 가지고 B에다가 한번 곱하고 A에다 한번 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A에다 B를 곱하면 뭐가 되고 시작? AB 이렇게 쓰면 되고 A에다 C를 곱하면 뭐가 되고 시작? AC 이렇게 AC. 이렇게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전개한다 그래요. 아. 이거를 거꾸로 항이 두 개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바꾸는 거. 오늘의 주제인 인수분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게 되게 유명한 식인데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 그러거든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뭘 제곱하면 A 제곱이 돼. A를 A. 제곱한 게 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A 이렇게 쓰는 거고 뭐를 제곱하면 이렇게 됐을까? B요.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항의 부호를 똑같이 한번 써보는 거야. 이 짠짠을 곱해서 이 가운데 항이 될지를 확인해줘야 돼. XY 플러스 4y 제곱을 얘는 뭘 제곱했느냐? 시작! x 얘는 뭐를 제곱했느냐? ey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연결 부호만 그대로 쓴 다음에 혹시나 이 가운데 항이 나올지만 체크해봐라 이거야. 해볼까요? 2랑 x랑 마이너스 2y랑 다 곱하면 마이너스 4xy 나오잖아. 네. 그러면 끝! 이렇게 쓰면 돼. 완전 제곱식까지 했잖아요. 예. 하나만 더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오. 하나만 더하면 돼요. 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좀 잘 봐야 돼. 일단 전개의 반대가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해니까 이걸 먼저 해보죠.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고 x 플러스 b 다음을 전개하시오. 요렇게 곱하면 시작! x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xb! 어 xb니까 보통 bx, bx. 이렇게 x를 보통 뒤에다 써요. 네. bx 이렇게 써요. 요렇게 하면 플러스 ax!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ax 이렇게 되고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플러스 ab! 아주 잘했어요. 근데 여기도 동요항이 발생했어요. bx, ax! 그렇죠. 얘는 ax, 얘는 bx! X에 관한 1차식이고 얘를 X로 끌어내면 얘는 뭐가 될까? B. B요. 얘는 A. A가 될 테니까 이거 이해되는지 보세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X죠. 이해가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이렇게 곱하면 AX, 이렇게 곱하면 BX니까 네. 얘와 얘를 공통인수 X로 끌어내면 얘는 B만 있고 얘는 A만 있고 다 연결부 플러스니까 A 플러스 B에 대해서 X 맞지? 네. 네.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해서 X 플러스 AB 이렇게 되니까 네. 얘를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A 플러스 B니까 이걸 그냥 두 수의 합이구나. 합이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AB는 두 수를 뭐 한 거야? 곱한 거. 곱한 거니까 아 여기는 무조건 곱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2차 1차항 상수항인데 2차 항은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곱하면 그냥 x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네. 그 다음엔 2차 다음에 1차 항이 나오는데 1차 항의 개수가 이걸 기억하자 네. 뭘로 기억하냐? 뒤에 나오는 숫자끼리의 합이구나 네.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x만 붙여주면 되는구나 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x만 붙여주면 되는구나 네. 그런 다음에 상수항인데 상수항도 이 두 수를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통 합과 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과 곱 어, 합과 곱 이렇게 네. 합과 곱 이거면 뭐냐 합정동 곱창 이런 느낌으로 좀 오버 아니야 합정동 왜? 합과 곱이라 합정동 곱창으로 외우자고 저희끼리 이제 합정동 얘기... 곱창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시작해볼까? 네, 네. 자 무조건 X의 제곱 첫 번째니까 그냥 일단 먼저 그냥 전개하자 몇 네. X? Yes 몇 X? 3X. 어, 그러니까 5X죠. 그 다음에 곱할 테니까 시작. 그렇죠. 6.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다이렉트로 그냥 무조건 X의 제곱을 쓰고 이 오. 뒤에 나오는 숫자끼리 더하면 5X. 그 다음에 곱창 아니네. 곱하면 6 이렇게 선생님도 곱창 그러니까 하시네요 합하면 합정동 곱하면 곱창 딱 나오면 합정동 곱창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중에 승재튜브 산다. 하실 거면 출처는 밝히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부호 조심해야 돼요. 네, 무조건 시장은 네. X제곱. 네 X제곱. 플러스 2. 합하야지요. 오!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5를 합하니까 플러스 2요. 그렇죠. 잘했어. 거기다 야. X만 붙이면 되고 예. X 붙여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5. 15. 마이너스 15. 그렇지 마이너스 15. 이 끝이야. 와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개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전개한 거야. 전개는 합정동 곱창.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그런다고? 전개. 전개.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합차골을 곱골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라 그래. 이제부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려울 텐데 이게. 거꾸로 가정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해서 x 더하기 ab를 여기 합이 나오고 여기가 곱이 나오면 원래 식은 a 플러스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였을 것이다. 이렇게가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 그런다 그랬잖아. 네. 요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네. 어차피 내가 여기 들어갈 건 항상 뭐라 그랬어? 합. 합. 어. 여기 들어가는 건 항상 뭐라 그랬어? 곱. 곱. 이 되는 두 수를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수를 찾으면 집에 가는데 얘는 그러니까. 합이 돼야 되고 얘는 곱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 3화랑 2란 숫자가 보여요. 그쵸? 네. 근데 그 두 개를 얘로 봤어요? 이걸로 봤어요? 두 개를 같이 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얘로 보는 게 더 편해요. 그 두 수를 찾으려면 99단을 가지고 곱해서 6되는 걸 먼저 찾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이 두 수, 곱이 6되는 두 수는 3과 2. 그런데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이 두 개 더하면 플러스 5잖아.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고 곱하면 플러스 6이 되는 두 수가 되는구나. 네. 아. 그래서 그 두 수를 찾았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3,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수를 찾았으면 그 앞에다가는 뭐를 붙이면 되냐면 x만 갖다 붙여서 최종적인 답은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이게 인수분해 끝난 거야. 아. 두 수만 제대로 찾아주면 끝나는구나. 그러면은 끝이구나. 그러면 끝이구나. 네.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좀 어려워. 이번에는 뭘 찾을 거냐면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곱은 얼마야? 24. 마이너스 24가 되는 두 수를 찾을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9호가 붙으니까 너무 짜증나죠? 네. 생각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9호가 너무 짜증나니까 네. 그냥 숫자만 바라보면 24지. 네. 네. 두 수를 찾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여기에 부호, 상수항의 부호를 보고 앞에 걸 일단 보지 마. 네. 여기 보지 말고 곱해서 24가 되는 수, 아, 아무거나 불러봐. 큰 거 먼저 불러봐. 12, 12랑 2, 24랑 1, 1, 6과 4, 4 8과 3. 네. 그 중에 차가 2인 걸 찾는 거야. 6사네. 6사지. 와.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쉽더라고. 아. 다시, 다시. 맨 처음에 24만 봐. 24가 되는 두 수. 6, 4, 24, 8, 3, 24, 12 곱하기 2, 24 곱하기 1. 큰 거 먼저 얘기해. 큰 거 네. 먼저. 네. 큰 거 먼저. 네. 그 네 개 후보 중에 차가, 차이가 2 차이 나는 거. 어. 차이가 2 차이 나는 거 뭐밖에 없어? 6, 6, 4. 6, 4잖아. 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X, 6. X, 4를 쓴 다음에. 네. 9호가 중요해. 큰 걸 먼저 얘기하라 그랬어. 작은 거 먼저 얘기하라. 큰 거. 큰 거. 큰 거는 무조건 2부랑 똑같다. 아~ 무조건 똑같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곱해서 음수니까 여러분 곱해서 음수란 건 두 수의 부호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얘랑 다른 부호를 여기다 써주면 끝나. 아~ 이거 연습할 거니까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곱해서 24가 되는 걸 큰 거 먼저 여러 번 외치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네네네. 24 곱하기 1, 12 곱하기 2, 6, 4, 24, 8, 3, 24. 이 중에서 차이가 2 나는 거, 차이가 2 나는 거는 64. 네. 64 무조건 큰 거, 무조건 작은 거. 네. 무조건 여기에 연결부호, 1창 연결부호 무조건 앞으로 그대로 가. 네. 여기 있는 부호는 여기에 부호를 보는데 이게 사실 곱의 부호가 음수라는 뜻이잖아. 여기 네. 곱이 오는 거잖아. 네.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두 수의 부호는 반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부호가 반대고 그치. 여기가 플러스면 무조건 부호가 같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전개할 때를 생각해봐. 그래, 맞아. 전개할 때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쓸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는 시작. 플러스. 플러스 달라야 돼. 없는. 그러네, 달라야 되는 거야.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네. 그대로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랬어. 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을 거냐면 12가 되는 두수를 찾을 것이다. 구구단 12, 큰 거 먼저 불러. 시작! 12, 1, 12, 1, 6, 2, 6, 6, 2, 6, 2, 4, 3, 4, 3!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그 중에 차이가 4 차이 난. 6, 2. 6, 2! 6, 2! 6, 2! 예. 6이니까 여기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쓰고 네, 네. 앞에 거 똑같이 똑같이 마이너스. 내려오고 얘 네. 마이너스니까 네. 플러스 플러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발을 뭘로 한다 마지막 맨 뒤에 수를 곱하여 나오는 12 거다 12, 12 1 6 2 4 3 12 그 중에 차이가 4 차이 나는 거는 6, 2, 6, 2, 12. 그래서 x6, x2. 여기에 부호는 그대로 가고 네. 얘가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네. 어, 근데 똑같이 12인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오면 어? 네. 합이 7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은 시작. 곱해서 12가 되는 거 시작. 12, 6, 6, 2, 4, 4, 3. 그 중에서 합이 7인 거. 4, 3. 4, 3. 4, 3. 어. 그래서 x 마이너스 4. 3 쓰고 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곱해서 플러스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이 부호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2가 돼야 되니까. 네. 아, 명쾌하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인수분해를 왜 배웠냐? 인수분해를 왜 배웠냐면 2x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고 돼 있으면 네. 이걸 등호라 그러는 거 알아요? 등호? 네. 네. 등호 알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등호가 사용된 식을 등식이라 그래요. 네. 등식은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항등식. 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 네. 처음 들어봤어 나 지금. 그쵸? 예. 네. 방정식.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봐봐. 2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x 값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2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라 그래서 등식은 등식인데 여기에서 x 값이 2라는 말의 뜻은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x가 2일 때만 이 등식은 성립하고 x가 1일 때나 3일 때나 5일 때나 100일 때나 1억일 때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네. 등식 중에서 특정한 숫자일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아주 어려운 말로 방정식 그래요. 아. 방정식은 뭐냐면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방정식 말고는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2x-4 equal 2x-4 이런 거. 네. 이것도 등식이잖아요. 네. 왜? 등호를 이용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식은 네. x가 1일 때도 성립한다. x가 1이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으니까 등식이 네. 성립하잖아. 네. 2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100일 때도 성립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항상 성립한 등식이라 그래서 항등식이라 그래. 아. 그러니까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특정한 것만 가능한 거. 그렇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닌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그러고 네. 따라서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그 x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뭐를 여기다가 x 대신 대입해야지 성립할지를 찾아내는 거고 그 x값, 여기서는 x가 얼마라고? 2를 그 방정식의 해 그러기도 하고 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그 얘기는 x값 구하여라. x를 찾아봐라 이런 뜻이라. 이거를 특별하게 방정식 중에서 좌변은 x에 관한 1차항과 상수항이니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래서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1차 방정식. 예. 좌변이 2차면 2차 방정식. 방정식. 좌변이 21차면 21차 방정식. 방정식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는
1차 방정식은 철수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네.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갈 텐데 네. 그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이퀄 0이라는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이다 이거야. 좌변이 2차식 우변이 0이니까 네.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 1을 대입했더니 성립 안 하고 2를 대입하면 성립하는가? 어? 1을 대입했더니 성립 안 하고 어려워. 그걸 찾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네. 1차는 하지만, 금방 찾았는데 하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5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야? 25요. 5에다 3을 곱하면 얼마야? 15. 5에다 0 곱하면 얼마야? 0. 0이죠? 예. 0은 곱해봤자 0이지.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아주 멋진 이야기 중에서 두 수를 곱해서 0 된다라는 뜻은 두 개를 곱해서 0 됐어. 그럼 얘가 0이라 얘가 0일 거 아니야? 네. 하나는 0이어야 돼요.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되지. 네. 딱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네. 좌변이 곱골이고 우변이 0으로 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겠네요. 네. 어머 여기가 만약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좌변이 곱골이고 우변이 0이다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쓰면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1차 방정식 진경 씨 시작 x는 1 1 X는? 2. 그래서 해가 몇 개 나온다? 두 개. 두 개.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야. 선생님 근데 해를 굳이 두 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구해도 0이 되잖아요. 그래도 두 개를 다 구해야 해요. 그 중에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다음은 실근을 몇 개 갖는 것인가? 두 개 같니? 하나만 같니? 같지 않니? 아, 네.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 X값을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만 0이어도 성립은 하는데 네. 이 식을 성립하는 X값은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만 찾으면 안 되고 두 개를 다 찾아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어요. 네. 뭐만 하면 되냐면 좌변을 곱골 우변을 0으로 만들면 1차 방정식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배운 거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네. 곱해서 12가 되는 두 수는 12와 1이 있고 6이 6이도 있고 43 43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합이 7이 되는 건 43 43 그러니까 x4 x3 큰 거 먼저 쓰라 그랬어 네. 네. 그리고 연결부호 그대로 쓰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네.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시작 마이너스 3이 필요하다 수학에서 두 개를 곱해서 0 된다는 뜻은 뭐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0이라는 뜻이므로 네. x-4가 0 또는 x-3이 0이니까 1차 방정식 시작 x는 4, 4 또는 X는 3. 3. 그래서 해는 몇 개 나와요? 두 개. 두 개 나온다. 이걸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1차 방정식까지밖에 못 풀어요가 아니라 네. 정말 2차 방정식은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대학교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공부해 놓은 게 여기에요. 2차 방정식은 끝났네, 우리. 끝났어. 박수. 와! 우리 다음번에 만나면 또 훨씬 더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더 재밌는 수학의 세계를 한번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승재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둥둥 내 삶.